이 안에서 이제 피지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다가 곰점, 뭐 흔히 얘기하는 모낭염이에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모발 이식하고 생길 수 있는 모낭염, 이게 여드름 같은 거죠. 일종의 피지염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. 뉴욕 카페 통해서 뜻뉴님이 질문 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 원장님, 모발 이식한 지 8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. 한 달 차 정도부터 꾸준히 모낭염이 두 개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. 병원 가서 약 타서 먹고 연고 바르고 괜찮아지면 또 다른 부위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생기면 생착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? 나중에 머리가 잘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모낭염이 생기면 항생제 연고 잘 바르고 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, 수술 초기에는 좀 생길 수 있어요. 왜 생기냐면 모발이 있으면 옆에 피지샘이 조그맣게 있어요. 왜 우리 짜면은 뭐 이렇게 피지 같은 게 나오는 게 모발이 들어가는 모공통에 옆에 이렇게 피지샘이 붙어 있거든요. 여기 피지샘하고 기름 뭐 이런 것들이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.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머리 떡이 많이 지고 기름이 없으면 푸석거리고요. 근데 이식할 때 이제 모낭이 요 피지샘하고 같이 이동해서 이렇게 이식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모발이 처음에는 한번 휴지기 때 빠지잖아요. 그리고 이 터널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이제 모발이 없으면 요 피지샘이 배출될 데가 없으니까 요 안에서 이제 피지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다가 곰점, 그게 뭐 흔히 얘기하는 모낭염이에요. 근데 이제 모발이 성장기로 뚫고 나가면서 이런 모낭염들은 출구를 찾으니까 피지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죠. 초기에 휴지기, 특히 한 2, 3개월째쯤 많이 생기고, 이제 모발이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시기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두세 개씩 모발이 식고 지금 80일, 거의 두 달 좀 넘었죠. 이때 좀 생기는 시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. 모낭염이 그리고 이제 심하면은 생착에 영향을 미치냐,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죠. 괜찮습니다. 두피에 가끔씩 여드름 나잖아요, 두피염.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피곤할 때 두피염 같은 거 났다고 해서 거기가 땜팡이 되거나 머리가 안 나게 되지 않듯이, 이식한 것도 이제 표재성으로 나오는 그런 피지염, 모낭염들은 크게 생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근데 굉장히 크게 생기거나 반복적으로 생기면 모낭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작은 거, 표피에 생기는 거 몇 개 정도는 자가 치료하셔도 되고요. 근데 크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개가 너무 많이 생기면 수술해 주신 병원에서 좀 처치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. 필요할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럼 회복이 좀 빠르니까요. 그래, 모낭염과 모발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